거기서 선생님이 쭉 만들다가 뭐 몇 가지 다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어디서부터 볼 거냐 뭐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됐고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치세요. 프린트 한 겁니다. 프린트 드린 거. 찾았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치라 했는데 I was so sad that I laughed a lot. 뭔 소리 하는 거고 우리가 배운 문법 중에 뭐를 확인하는 문장입니까? 일단 문법은 뭐? So that 구문이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끊어있기는 어떻게 하고 분석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필요한 거는 필기하시고요. 그러면 I was so sad that I laughed a lot을 끊어있기 순서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나는 매우 슬펐다. 그래서 나는 많이 웃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르게 고치면 되겠다? I was so happy라든지 뭐 happy는 너무 식상하니까 I was so 이런 것도 좋겠죠. I was so pleased. And I left a lot.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응용해서 얘랑 같은 표현은 총 네 가지를 가르쳐. 얘 포함해서 네 가지 가능하다 그랬었어. 그 중에, 자, 일단 확인해야 될 거. 우리가 네 번째 걸로 바꿀 거야. 네 번째 걸로. 네 번째 거가 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번째 걸로 바꿀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맞습니까? 얘를 확인하는 순간 그 네 번째 똑같은 의미로 바꿀 때 어떤 문법을 적용해야 됩니까? 어떤 문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떤 문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 문법이 뭔데?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절과 뒤에 절의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네 번째 같은 의미 문장으로 바꿀 때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거. 여기에 not is 없어. not 없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표현은 뭐다? I was pleased enough to 다음에 동사원 원형이 오는 게 국룰이죠. I was so pleased enough. enough를 이상하게 써버렸네요. 이건 말고도 뭐 because I was very pleased I laughed a lot 이라든지 I was so pleased so I laughed a lot 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I was pleased enough 나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뭐 할 만큼 to laugh a lot 할 만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 test was so easy that everyone failed to pass it. 자, 여러분들 so that 구문 확인한다는 거 이제 눈치채셨죠? 그러면 끊어읽기 표시는 이렇게 하고 분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매우 쉬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뭐 해버렸다? 실패해버렸다. 틀렸죠? 오케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일단 쉬운 방법은 얘를 뭐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 difficult나 hard로 바꿔 쓰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수거를 배웠죠. 그렇죠? 어떤 수거를 배웠으니까 얘는 그냥 놔두고요. 됐습니까? 얘를 바꿔보고 싶은데. 됐습니까? 얘는 그대로 놔두고 그럼 그 시험이 매우 쉬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말로 생각하고 나서 영어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 그러면 돼? 시험을 통과했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시험 통과하는 것에 뭐 했다 성공했다 이래도 되겠네요. 그렇죠? 얘를 그대로 놔두고 얘를 바꾸면 everybody succeeded 해야 되겠죠. 네, everybody succeeded in passing it 이렇게 고쳐도 되겠죠.
The test was so easy that everybody succeeded. 자, 내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이 뭐뭐에 성공하다라는 succeed in이라는 수거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in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의 형태를 선택할 줄 아는지 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 똑같은 표현 몇 가지가 있다. 뭐 비코드 쓰는 거, so 쓰는 거, so that 구문 쓰는 거, 그 다음 마지막 거 뭐 enough to do나 to to 용법 배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구문법 쓸지 말지죠. 구문법 써 마라. 써야 되겠죠,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문법이 뭔데? 의미상의 주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not is 없어. not 없으면 to to 용법이야. 너무 쉬운 거야. 충분히 쉬운 거야. 충분히 쉽다. 누구로서 뭐 하기에? 모든 사람들로서 그것을 통과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네 번째 똑같은 표현 방법은 투투 용법이야, 인업투드 용법이야, 인업투드 용법이죠. 그러면 the test was easy enough for everybody. 하면 이거는 몇 문, 이 위에 건 몇 문장이라고? 두 문장. 밑에 건 몇 문장, 몇 문장이라고? 한 문장. 접속사 없으니까 한 문장. 얘랑 얘랑 같아 달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없어야 된다 했죠. The test was easy enough for everybody to succeed in passing. 그 시험이 충분히 쉬웠습니다. 누구로서? 모든 사람들로서. 뭐 하기에? 통과에 성공하기에. 패싱에 succeed in 하기에. 그리고 만약에 the test was so difficult that everybody failed 였으면 그때는 투투 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The test was too difficult for everybody to pass it. 됐습니까?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it was so hot that I had to wear a coat.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냐? 원인과 결과를 어색하게 짝지어 놨어요. 그래서 it was so cold that I had to wear a coat. 이렇게 됐죠. 어땠다? 매우 추웠다. 내가 매우라고 해석하기를 우리끼리 약속하는 겁니다. so that 구문일 때. 그래서 나는 코트를 입어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는 뭐 같은 표현 안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해볼까요? 됐고요. 자, 뭐 이거 that 기준으로 해서 이거 얘하고 얘하고 비교했어. 그래서 그 문법 써야 돼 말아야 돼? 써야죠,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 써야죠. 주어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거 not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충분히 추운 거야, 너무 추운 거야? 충분히 춥죠. 뭐 할 만큼, 누구로서 뭐 할 만큼, 나로서 코트를 입을 만큼. It was cold enough. 누구로선? For me. 뭐 하기에? To wear a coat. 하고 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너무 춥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따져야 될 건 투투 용법인지 인업투드 용법인지는 여기에 not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다음, she spoke so quickly that I could understand her at all. 그녀가 뭐 했다? 매우 빠르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 얘는 당연히 couldn't understand her at all.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맞겠죠.
그녀가 너무 빠르게 말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라 했어. That 나는 그녀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자, 그러면 따져봐야 되죠. That을 기준으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또 그 문법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not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네 번째 똑같은 표현 중에 enough to do야, to to야? 그래서 그녀가 충분히 빠르게 말한 거야, 너무 빠르게 말한 거야? 그래서 그녀가 너무 빠르게 말했다. She spoke too quickly. 누구로서? 뭐 하기에? 오케이. 그래서 몇 문장으로 바뀌었어? 위에 접속사 that을 써서 두 문장이었던 것을 지금은 몇 문장으로 바꿔놓은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하고 얘 중에 얘는 없어야 되겠죠. She spoke too quickly for me to understand at all. 이외에도 뭐 because를 쓴다든지 매우란 뜻의 so 말고 그래서란 뜻의 so를 쓰고 싶으면 여기에 very로 바꾸고 She spoke very quickly. So I couldn't understand her at all. 이것도 같은 표현이라 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했던 거 선생님이랑 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했던 기억 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이거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요. This is 어쩌고 저쩌고인데 얘가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알맞게 문장으로 만들라는 건데요. 오케이. This is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뭔가 소개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뭐 the airplane, make, the Wright brothers, which, be, who가 있어. 그러면 우리말로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것은 어떤? 이것은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던 비행기다죠? 그거 이제 준비됐으니까 만들어주세요. This is the airplane which the Wright brothers 끝났어요? 위치 are made. Hey, Wright brothers가 make란 동작을 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Hey, 그래서 be는 필요가 없죠. 여기에 불필요한 거 두 개 뭐 얘하고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This is the airplane which the Wright brothers made. 그리고 위치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더 해보자면 일단 바꿔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뭐 가능하다. That 가능하죠. 생략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생략까지 돼도 which, that 생략이죠. 뒤에 누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치는 that 또는 생략, which, that 생략 세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that을 쓸 때 니네 학교 선생님 가르쳐 준 거 보니까 that을 쓸 때도 좀 조심시키는 것 같던데 여기에 이 녀석이 100%냐 98%냐 아니면 0%냐 따져보라고 가르쳤던데 교재 이거 100%입니까? 뭐가 100%? 어떤 경우가 100%인데? 사람 사물 98%는 좀 복잡하죠. The only, the very, the best, the first, 뭐 the same, the very, the only, something, nothing, anything, all. 그 다음에 의문사가 선행사일 때라는 것도 가르쳤더군요. 그거 굳이 가르칠 필요 있나? 그거 that 안 쓰면 이상해지는데 뭐 어쨌든 의문사가 선행사일 때도 that을 써야만 한다 이런 것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도 가르쳤었던데요. that을 못 쓰는 경우에 별명이 0%라고 지금 관계사 문법 할 때 얘가 0%니 100%니 98%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0%인가요? 예. 얘가 0%인 경우에 해당됩니까?
0%인 경우 나하고는 빡세게 배운 거 하나 있었어. 뭐가 있을 때 전치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안 된다 그랬고요. 니네 학교 선생님은 3학년 때 해야 되는 건데 하나 더 했던데 계속적 영법일 때 내수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 내가 그거 지금 보니까 근데 학교 프린트 문제에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네, 시험 문제 내면 안 됩니다. 하여튼 알고 있으라는 거네요. 미리 알고 있으라. 자, 그렇고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얘 보니까 뭐 조금 복잡한 내용이던데 일단 Vincent Van Gogh is가 보이고 있고요. 뭐 위치도 보이고 whom도 보이고 a painter도 보이고 many people도 보이고 interested도 보이고 be도 보이고 for a long time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없는 거 하나 빠뜨린 게 하나 보이네. 여기 좀 써주세요. 자, 그럼 우리말로 무슨 얘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화가죠. 어떤 화가입니까? 사람들이 뭐 해온 관심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져왔을까? 지금 관심 없나요? 그렇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왔죠. 그 다음에 뭐 쓸데없이 하우롱에 대한 대답 하나 붙여놨네요. 얼마 동안? 오랫동안. 빈센트 반 고흐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화가답니다. 그래서 완성시키면 뭐가 된다? 빈센트 반 고흐 is a painter whom many people have been interested in for a long time. 이 완성된 문장이다. 위치는 쓸 일이 없고요. Vincent Van Gogh is a painter whom many people have been interested in for a long time. 냄. 자, 그래서 이 훔에 대한 얘기하면 생략할 수 예? 생략할 수 있죠? 이거 누가, 내가 계속해서 누가 더 그려줘야 돼요, 이거? 여기 주어 있고요. 여기 동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고.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관계사가 목적격일 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who, whom, that, 생략.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뭐 밖에 안 된다? in whom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건 안 내겠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문제로 나왔으니까 풀이할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자리에 1, 2, 3, 4, 5 중에 뭐가 들어가겠냐죠. She were 자절 찾았습니까? 찾으시고요. 찾았습니까? 지우 찾았어? 아니 못 찾았어?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다? She wore a white dress more in Korean. 코리안다. 아, 선생님 여기 N 좀 지워주세요. 빨리 하다 보니까. 코리아라고 줬어요.
여기 들어갈 만한 뭐다? 메이드다. 근데 이 문제 왜 냈을까요? 이 문제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 문장 해석하면 그녀가 착용했는데 뭘 착용했습니까? 하얀색 드레스를 착용했대죠. 그래서 출제된 이유 여기 얘를 써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출제한 이유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뒤에 비동사가 따라와 있는 경우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 화이트 드레스가 메이크를 했어요. 메이크를 당했어요. 당했는데 무슨 시제에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선행사 사물인데 암만 길어봤자 이 신의 시제가 과거 내일을 통해서 여기에 후는 안 된다. 됐습니까? 위치 또는 대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is는 안 된다. 됐습니까? was가 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빈칸에 후가 가능한 거 골라봅니다. 1, 2, 3, 4, 5 중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바로 밑에 보고하라고요. 거기에. 예, 빨리 끝내주려고 하는데 빨리 끝낼 수가. 다음 문제는 빈칸에 후가 가능한 걸 묻고 있는데요. 그래서 this is the book which 또는 that이고요. 무슨 격이니까 주격이니까 생략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문장이 계속 나오던데요. 뭐 문장에 해석해 보면 뭐 스포일 뜻이 뭐예요? 스포일 망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포일러가 영화 보기 전에 스포일러 들으면 영화 감상을 망치죠. 자,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하면 자동차가 필요로 하는데 뭘 필요로 하냐? 대로를 필요로 한답니다. 대로는 대로인데 어떤 대로를 필요로 하냐? 시골을 망치는 뭐 이런 뜻이에요. 자동차는 시골을 망치는 spoil the countryside 하는 big roads를 필요로 한다고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일단 big roads를 쳐다봤으니까 위치겠죠. 그 다음에 대시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전치사 앞에 없고요. 그 다음에 생략.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될 리가 없죠. 스포일 뜻이 뭐예요? 동사죠. 이 녀석 뒤에 동사가 왔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격이다? 주격이니까 이 자리는 위치 또는 대시다. 그 다음에 뭐 답은 3번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She is the girl who plays the piano. 그녀는 피아노 연주하는 여자아이다 라고 했고요. who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that 안 될 이유 없어 보이고요. 생략할 수 없죠. 주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science has many things which are useful that are useful. 생략할 수 당연히 생략할 수 없죠. 뒤에 동사 있습니다. are useful. 그래서 해석하면 과학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답니다. 어떤 많은 것들? 유용한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과학에는 다양한 유용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He has a car which was made in Korea. He has a car that was made in Korea. 그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요. 생략할 수 없죠. 그런데 1번하고 5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 그렇죠. 1번, 4번, 5번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 자, 이 경우에는 얘를 생략해보면 얘만 남기 때문에 얘 위치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얘가 어순주의해야 하는 something, nothing, anything 아닙니다. Science has many useful things. 이렇게 할 수 있고요. This is the book written in Korean. Car made in Korea.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that의 쓰임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that의 쓰임 보면 I think that he is rich 할 때 that은 뭐고
뭐예요? 뭐라고요? 관계사입니까? 접속사죠. 그렇죠? 오케이. 누가다? 네. 누가다도 물론 있죠. 완벽한 문, 이 접속사 대신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고요.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겉 만드는 대시, 접속사 대시 목적으로 사용되면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옆에 접속사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접속사, 목적어, 생략 가능 이런 정보 써놓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know the girl that plays the piano는 당연히 이 대신 뭐다?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고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who가 있다. 그래서 2번 문제 옆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 가능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Look at the boy that is reading books 할 때 that은 뭐고? Look at the boy that is reading books 할 때 that은 뭐고? 이게 지시사가 되고 싶어요? 지시사가 되고 싶어요. Look at that boy 해야지 지시사지. 이게 무슨 지시사입니까? 관계대명사죠. 보이는 보이인데 어떤 보이를 보랍니까? 책을 읽고 있는 보이를 보랍니다. 이게 무슨 제주로 지시사입니까?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무슨 격이에요? 주격이죠. 생략할 수 없고 아까 전에 2번의 대사하고 똑같이 후로 바꿨을 수는 있다. 3번은 주격관계대명사 후 가능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I have a friend that lives in Seoul 할 때 that은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가능하다? who가 가능하다. 지금 2, 3, 4 똑같은 that이죠. 전부 다 선행사가 사람이며 주격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면 the girl, the boy, a friend 전부 다 선행사가 사람이고 주격관계대명사. 그래서 4번에 that에 대한 정보도 주격관계대명사 후 교체 가능이고 Here is the letter that he sent. that은 뭐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뭐니까? 사물 the letter이니까 that에 대한 정보 옆에 쓰면 뭐? which, that, 생략 됐습니까? 그래서 that 대신에 위치를 쓸 수도 있고 목적격이라서 이와 같이 생략할 수도 있다. Here is the letter. 그래서 해석하면 여기에 편지가 있다고 얘기해 놓고 편지는 편지인데 어떤 편지? 그가 보냈었던 편지라는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2, 3, 4, 5의 공통점은 2, 3, 4, 5의 공통점은 대시 전부 다 뭐다? 다 관계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바꿔 쓸 수 있거나 생략 여부는 뭐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그 다음에 격이 바로 뒤에 이와 같이 동사가 나오는 주격인지 아니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 여기 이 자리에 얘가 나오면 좀비니까 때려잡아야 되는 목적격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생략 여부 판단입니다. 대시나 위치나 뭐 이런 거에 뭐 여기엔 여러 문제 공통으로 나와서 내 15분까지 합쳐놨습니다. 자, color is something that we see with our eyes 할 때 일단 that은 뭐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니 해보면 이 문장의 뜻이 색깔은 어떤 것이라고 해놓고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어떤 거 우리가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이라는 형용사적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후치수식이고요. 그렇다면 생략 여부 판단하면 얘는 생략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왜 여기에 좀비 자리는 어디 여기에 얘가 있으면 얘를 반드시 때려잡으라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거 생략은 일단 가능하고요. Color is something we see with our eyes.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위치가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선행사가 몇 프로짜리 선행사야? 98%짜리 선택 선행사죠. 여러분들 중학생일 때는 얘를 바꿔 쓸 수 없다라고 학교에서 배우겠죠. 이 자리의 선택지는 뭐다? 결국 that 또는 생략. 생략 이유는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그 다음에 이 친구 아까 나왔던 문장입니다. 생략할 수 없죠. 왜? 주격 관계대명사라서. 뒤에 망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나와있고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는 얘가 100%인지 98%인지 0%인지 봐야 되겠죠. 예,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위치다. that 또는 위치다. 주격이라서. 선행사가 사물이며 주격이라서 that 또는 위치다. 그 다음에 you made something that is a little different.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한 놈이에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왜 주격 관계대명사니? 라고 물어보면 너는 말할 수도 있다. 뭐를 말할 수도 있다? 뭔가를 말할 수도 있다.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 약간 다른 뭐 너는 약간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관계사라는 정체를 밝혔으니까 생략할 수 없죠. 왜? 주격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밑줄이 is까지 껴 있었다면 이렇게 생략은 가능하겠죠. that만은 생략이 안 됩니다. 하지만 that is는 생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that의 교체 가능성을 보면 선행사가 98%짜리 선행사죠. 그래서 위치로 바꿨을 수 없다. 그래서 이 that에 대한 얘기는 주격이라서 생략은 안 되지만 something 되는지 알았더니 아이고 또 선행사의 성격도 좀 까탈스러운 녀석이네. that 밖에 안 된다. 굳이 생략하고 싶으면 that is를 한꺼번에 생략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생략하고 나서 얘가 위치를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위치를 이렇게 이동해야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얘가 어순주의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약간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걸 얘기할 수도 있어 라는 표현. You may say something a little different. 이 어순이 유지되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are many animals which are in danger today. 그래서 얘는 정체가 뭐고? 얘랑 같이 한꺼번에 얘기하면 되겠죠. 주격 관계대명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선행사의 성격이 98 따져봤더니 당연히 that 교체는 가능하다. 그래서 4번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은 불가능하고 that으로 교체는 가능하다. 그런데 뒤에 뭐가 보이니까 비동사가 보이니까 만약에 굳이 뭔가를 좀 생략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생략은 가능하다. There are many animals in danger today.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위치는 생략이 안 된다. 주격이라서. 하지만 뒤에 나오는 be 동사와 함께 생략 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5번. It's the house which is the house of the American president. 할 때 위치는 뭐? 주격 관계대명사죠. 이렇게 합쳐서 한꺼번에 얘기하면 되겠죠. 주격 관계대명사다. 주격 관계대명사인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해석으로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뭐다? 집이다. 집은 집인데 어떤 집? 미국 대통령들의 집. 됐습니까? 그것은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그건 백악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미국 대통령들의 집은 백악관이죠. 미국 대통령들 집이야. 그래서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없고 대신에 선행사가 뭐 그러니까 that으로 바꿨을 수는 있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mean that I'm foolish. 이 that은 뭐한 that이다? 응?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 선행사가 뭐니까? mean의 뜻이 뭐니까?
이게 무슨 관계 대명사입니까, 이 친구들아? 얘는 관계 대명사가 아닙니다. 뭐예요? 접속사죠, 당연히 접속사. 이게 뭐 관계대명사면 뭐 미니 뭐 사람인지 사물인지 따지고 위치가 되냐 후가 되냐 이거 따집니까? 미니 동사인데 어떻게 선행사는 항상 명사라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바꿔 쓸수 있는 건 없다. 생략할 수 있죠, 당연히. 이 문장이 해석하면 너는 내가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뜻 맞지? 네가 뭐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런 뜻입니다. You mean that I'm foolish. 네가 의미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네가 의미한다. 내가 멍청하다라는 것을인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바보라는 뜻이지라는 그런 문장이고요. 여기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동사의 목적어. 오케이, 그 다음에 the rose that is in the vase is beautiful 해서 that is는 당연히 생략할 수가 있다. that은 뭐하는 대신데 주격 관계대명사고 여기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끝이 여기면 내가 맨날 그거 해보자 그러죠. 이 문장 그거 하면 뭐예요? it is beautiful이고 두 문장 분리할 때쭉 가고 쏙 빼내라고 하는 문장의 구조죠. 두 문장 분리하면 뭐다? The rose is beautiful and it is in the vase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주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은 안 되는데 뒤에 나온 비동사까지 같이 생략 여부를 물었으니까 요렇게는 생략이 가능하다. 만약에 여기에 that만 밑줄 거 있으면 생략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할까 말까 하면 뭔데? It is good. 그래서 it is good 했단 얘기는 관계사절이 문장의 끝에까지 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위치에 대한 얘기 하면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다른 선택지는 뭐가 있다? 위치, that, 생략.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 지금 생략할 수 있는 녀석 고르라는 거였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The book I bought yesterday is good. 이렇게 생략 가능하다. 지금 생략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 가능하다. 그 다음에 We know a student who wants to camp. 생략할 수 없죠.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얘가 하고 있는 일이 뭐라서? 주격 관계 대명사라서. 됐습니까? 해석하면 우리는 캠핑 가고 싶어 하는 한 학생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쓸수 있는 건 that 가능하다. 생략은 안 되지만. This is a song that is sung by my child. 그래서 여기 that은 뭐 하는 놈?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없죠. 하지만 뒤에 있는 비동사랑 함께 생략해서 This is a song sung by my child.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나의 아이에 의해서 우리 자식에 의해서 뭐해진 불러진 노래다. 이거 우리 애가 부른 노래예요. 어떤 노래? Sung by my child인 song. 그러니까 성은 뭐의 몇 번째 녀석이야? sing의 입장 바뀐 어떤 시죠? sing의 뜻이 노래 부르다니까. 성의 뜻은 노래 불러진이라는 형용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PP형이고요. 그 다음에 I saw a monster whose head was square.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없죠.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왜?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이게 무슨 주격입니까? 나는 괴물을 봤대죠.
괴물은 괴물인데 괴물의 머리가 무슨 모양이었던 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이었던. 나는 머리가 사각형이었던 괴물을 봤어. 소유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 헤드, 머리라는 뜻의 명사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몬스터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브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죠. 생략은 불가능하다. Of which로 I saw a monster. Of which head was square. 그 다음 계속해서 I have a few friends on whom I depend. 계속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없죠. 왜 생략할 수? 선생님 이거 훔이 하는 일은 뭐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생님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래놓고 왜 또 안 된답니까? 앞에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관계대명사가 왔을 때는 on I depend가 도대체 뭐냐? Friends on I depend. 생략할 수 없습니다. 굳이 생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생략이 가능하다? I have a few friends I depend on. 나는 가지고 있다. 몇 명의 친구를.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내가 의지하는. Depend on이 뭔 뜻인지는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 풀면서 다 가르쳐 줬겠지 뭐. Depend on의 뜻이 뭐래요? 의지하다. 같은 말 배웠을 텐데. Rely on. 문제 나오더마. Rely on. Depend on. 의지하다. 이렇게 있으면 선택지가 제일, 선행사가 사람이며 목적격이기 때문에 얘는 선택지 가장 많은 who, whom, that 생략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전치사가 얘를 따라와 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 했어. 생략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who도 안 되고 whom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here are some cookies that my mother made for us. 오케이.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있죠.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기 때문이죠.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까? 아, 쿠키가 있다. 쿠키는 쿠키인데 어떤 쿠키? 나의 어머니께서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주셨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만들어주셨던 되고 있으니까 아, 얘 하는 일은 어떤 씨 만들겠다. 뒤에 주어동사 같은 게 있다. 오케이. 목적격이다. 그 다음에 Mr. Kim has a son who like very much, who I like very much. 그래 생략할 수 없죠. 이게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죠. 목적격이라면서 왜 생략할 수 없어요? 선생님 아 혹시 앞에 전치사가 있나? 앞에 전치사 없는데 이거 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죠. 니들 시험 범위도 아닌데 선생님 가르쳐줬고 문제도 내놨더군요. 그래서 얘는 목적격이지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서 생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해석하면 김씨 아저씨가 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을 매우 많이 좋아한다. 그 다음에 the man whose dog is barking at me is my neighbor. 에서 얘는 의문사야 관계사야? 'Whose book is this?' 할 때 whose는 의문사라고 배웠죠. 이 whose는 의문사야 관계사야? 당연히 관계사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고 그래서 그거 하면 뭐가 된다? He is my neighbor. 그는 나의 이웃이다. 그 남자는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 걔가 나를 향해 짓고 있는 그 남자는 나의 이웃이다. 그래 생략할 수 있냐 없냐 판단이죠? 생략할 수 없죠. 없는 이유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 생략할 수 없죠. 생략 불가.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은 that을 쓸 수 없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that을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배웠냐, 뭐 손가락질 하는 that. 지시사일 때 that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o that 구문일, 이게 분명히 so that 구문이다. 그러면 that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겉 만드는 대시다.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다. 일 때도 대세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도 대세 쓸 수 있어? 관계 대명사일 때도 대세 쓸 수 있겠죠.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따져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인지 아닌지 따져셔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세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세 쓸 수 오케이. 그래서 대세 쓸 수 있는 이유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주격 관계 대명사죠. I know a girl that lives there. 나는 안다. 누구를? 한 소녀를.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저기에 살고 있는. 난 저기에 살고 있는 여자아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엔 that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that 말고 굳이 뭘 쓰자면 who도 가능하겠고 whom은 어때요? 될 리가 없죠. 주격이라서. 그래서 이 자리에는 that 또는 who 됐습니까? 대또는 후니까 대세 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것에 동그라미에 속하겠고요. 그 다음에 she is the first person who came here 해서 대세 쓸 수 있고 그러면 대세 쓸 수 있는 이유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주격 관계 대명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대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겠다? 없죠. 없는 이유는 왜? 선행사가 뭔가 좀 특별하죠. 그래서 이거 몇 프로짜리 선행사야? 98%짜리 선행사고 이게 주격이니까 여기는 뭐밖에 안 된다? that밖에 안 된다.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that밖에 안 되는 경우네요. 이 문장의 해석은 그녀는 여기에 왔었던 첫 번째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person은 person인데 어떤 person? That came here 했었던 여기 왔었던 첫 번째 사람이다. 그래서 얘 때문에 후가 될 가능성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자리에 that을 쓸 수 있나요? 3번 오케이. that을 쓸 수 있는 이유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자, 그래서 선행사 확인했죠? 몇 프로짜리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생략만 남았죠. 다음 대중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이 대에서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 후 후면 안 된다. 왜냐하면 또 98%짜리 선행사가 왔습니다. He is the tallest man that I have ever seen. 그는 내가 지금까지 봤던 가장 키가 큰 남자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 경험적이죠. 도훈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지금 이해는 하고 있니? 지금 하는 건 10번 이상 설명한 걸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내준 문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This is a song more I listened to yesterday. 이 자리에 대세 쓸 수 있죠. 이것은 어떤 노래다? 내가 오늘 어제 들었 미안합니다. 여기에 ED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기엔 that을 쓸 수 있고요. This is the song that I listened to yesterday. that을 쓸 수 있는 이유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할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려면 얘 쳐다봐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선택지는 뭐? 위치 생략. 그래서 이 자리의 선택지는 which, that, 생략이다. which가 되는 이유는
선행사가 더 송이니까 100%도 아니고 98%도 아니고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 댓 그리고 목적격 뒤에 주어동사 나오는 목적격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더 송이라든지 더 송이라든지 또는 이 자리에 it이 있으면 뭐니까 때려잡아라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형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며 좀비가 있을 자리에 좀비가 있으면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The boy about we were talking was my classmate 이 자리에 대세 쓸 수 없죠 대세 쓸 수 없는 이유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 자리에 올 애가 뭔데? 라는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이 자리에 올 녀석이 무슨 역할을 할 텐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오면 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앞에 뭐가 와 있다? 이 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자리엔 대신 쓸 수 없고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대신 쓸 수 있는 게 없고 없으면 아무것도 못 쓴다는 얘긴데 그러면 문장이 안 된다는 얘긴데요? 응? 그래서 이 문장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He was my classmate.' 그는 나의 반친구였다. 그 남자아이는 나의 반친구였다. 반친구 남자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어떤 남자아이?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우리가 뒷담화했었던 그 남자아이는 내 반친구였어. 그래서 여기에 대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자리에 와야 될 놈이 문법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앤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는 앤데 선행사가 더 보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선택지가 제일 많다 그랬는데 who, whom, that 생략인데 근데 이 경우에는 뭐 밖에 안 된다고요?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관계대명사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that은 쓸 수가 없다. 빼박 훔 밖에 안 된다. 그럼 선택지를 넓혀주고 싶으면 어떻게 알아면 된다 했습니까? The boy who whom that 생략 we were talking about was my classmate. 이렇게 하면 이때는 who whom that 생략이 모두 가능해진다. 여러분들 제가 끊어읽기 하는 거 그렇게 구경하면서 왜 문제 풀 때는 끊어읽기 표시도 안 하고 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 왜 안 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었냐 틀린 문장을 바르게 고치라는 거 열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I know a boy who dances very well 틀린 곳 어디 틀렸어요 어디 틀렸습니까? 어디 틀렸어요? 어디 틀렸습니까? 오케이. 미추친 부분 요렇게 잘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디 틀렸어? 틀린 데가 없죠. 됐습니까? 왜 있는 것처럼 그래요? 응? 자, 선행사 사람인 거 확인했습니다. 얘가 관계사 역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격이니까? 그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뒤에 동사 나오니까 뭐 쳐다보고 나서 너의 시제를 따져보고 나서 아, 여기에 그러면 he랑 어울리는 동사에 일반 동사에 does가 들어와 있는 형태가 오면 되겠구나. 문장 전체 시제가 현재니까. I want to live. 2번. I want to live in the house whose roof is green. 에서는 어디가 틀렸나요?
그래서 후스를 위치를 고친다. 이렇게 위치 루 페이즈 그레인 이렇게. 오케이, 틀린 데가 없죠. 내가 살고 싶답니다. 어디에 살고 있던 그 집에 살고 싶대요. 집은 집인데 어떤 집에 살고 싶답니까? 지붕이 초록색인 그 집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얘가 틀리지 않은 이유는 이 자리에 뭐가 필요하다?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오케이, 루프의 뜻이 뭐니까? 지붕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 여기는 소로 고쳐주세요. 워즈가 왜 있냐. 얘는 틀린 거 아니고요. 내가 오타 친 거고요. 그렇다면 소로 고쳤을 때 어디가 틀렸나요? 어디가 틀렸나요? 뭐라고요? 동사가 없다? 그래서 뭐 그러면 어떻게 고쳐주면 될까요? 그래서 어디가 틀렸냐고. 뭐 동원이가 얘기하는 건 아마 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하는 겁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디가 틀렸냐고요. 내가 보는 방법. 당연히 어디가 틀렸습니까? 흠잡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틀린 데가 없죠. 만약에 여기에 이런 거라도 있다면 틀렸겠지. 그 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뭐 이딴 거 집어넣으면 틀렸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런 게 와도 틀리겠죠. 그쵸? 맞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어디가 틀렸나요? 응? 베리북이 틀렸습니까? 그럼 어떻게 고친다? 이렇게. 오케이. 니네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물에도 있지만 더 베리. 나도 수업할 때 했고. 더 베리 북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바로 그 책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어디가 틀렸습니까? 베리가 매우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얘들아 이런 뜻도 있으니까 이제 알아둬야 돼 했고 나도 수업했고 니네 학교 선생님 프린트물에도 있더마. 어? This is the very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게 바로 내가 어제 샀던 바로 그 책이야. 이 책이 바로 그 책이야. 내가 어제 샀던.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요? 틀린 데가 없죠. 오히려 틀리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여기에 이딴 거 써놓는 게 틀리겠죠. 왜 이렇게 하면 왜 틀린다고 배우나요? 이 자리에 와야 될 녀석이 할 일이 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행사가 책이니까 사물인데 위치가 왜 안 돼요? 이 선행사는 몇 프로짜리 선행사야? The very, the first, the best, the only, the same or something, nothing, anything. 98%짜리 선행사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위치가 오면 그래서 대신 생략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잖아. This is the very book I bought yesterday.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생략할 수 있죠. 목적격이니까 생략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번. We saw a woman and a cat that was eating ice cream. 오케이. 그래서 어때요? 맞나요? 틀렸나요? 뭐 해석하면 좀 신기한 뜻의 문장이긴 하지만 뭐 어때요? 틀렸습니까? 틀렸다면 어디로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틀린 데 없어요? 어, 그렇구나. 'We saw a woman and a cat that were eating ice cream.' 왜 이래야 돼요? 오케이, 여기에 하는 일, 여기에 이 녀석이 하는 일이 뭔데? 주격 관계대명사죠. 이 문장 해석은 우리가 봤는데 뭘 봤어요? 여자랑 고양이 봤습니다. 여자랑 고양이는 여자랑 고양이인데 어떤 여자랑 고양이를 본 거야?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던. 오케이. 여기에 이 친구는 어때요? 선행사에 밑줄 그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그럼 이게 몇 프로짜리 선행사야? 100%짜리 선행사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위치 안 된다.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이 녀석? 얘는 어때?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the man who speaks English well. 어디 틀렸어요? 틀린 데가 없죠. 얘가 하는 일이 뭔데? 주격관계대명사, 선행사, 사람이니까 위치 안 왔으니까 통과.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the man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speak야 he speaks야. 틀린 데 없고요. 그 다음에 she is a woman who has two sisters. 어디가 틀렸어요? 틀린데 없죠. 얘 하는 일이 뭔데? 얘랑 얘랑 지금 하는 일이 똑같죠 지금.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인 것도 똑같고요. 주격관계대명사 더 워먼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랑 어울리는 동사 has라는 것도. 그 다음 계속 8번. That is the boy who brother came here this morning. 어디가 틀렸어요? 후를 당연히 후스로 고쳐줘야 되겠죠. 이 자리에 얘가 하는 일이 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해야 되겠죠. 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해야 되느냐?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니까? 제가 그 남자아이야. 남자아이 남자아이인데 어떤 남자 형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왔었던 그 남자애야. 제가 바로 걔야 걔. 형이 또는 남동생이 오늘 아침에 여기 왔었던 남자이다. 그래서 여기는 필요한 건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엉뚱한 거 썼다. 9번 She is the girl who helped me with my homework. 어디가 틀렸을까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틀린 데 없다고? 그렇죠. 당연히 틀린 데 없죠. 하고 싶은 얘기가 그녀는 내가 내 숙제하는 걸 도와줬던 여자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그녀가 여자라는 건 팩트니까 현재 시제. 그녀가 내 숙제 도와줬던 건 과거 시제니까 help도 오는 거 아무 이상 없고 주격 관계 대명사라서 생략은 안 되고 대수로 교체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the gentleman who is wearing a coat is my grandfather. 어디가 틀렸나요? 틀린데 어디가 틀렸나요? 틀린데 없죠. 얘가 하는 일이 뭔데? 주격관계 대명사 하면 여기서 시작했단 얘기고 끝은 어디야? 그래서 이거는 그거 하면 he is my grandfather죠. 그럼 얘가 주격관계 대명사고 선행사 더 젠틀맨 안만 길어봤자 하면 he니까 is랑 아주 잘 어울리네. 자, 그 다음에 얘 두 문장을 해석해볼까요? I studied so hard that I could get an A는 무슨 뜻이에요? 에이를 나는 매우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나는 A를 받을 수 있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쳐다봤어요. 오케이. 쳐다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not 있는지 없는지 봤어요. 그럼 좀 이따 해주세요. 좀 이따가. 다음 두 번째 문장. I studied hard so that I could get an A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A를 받기 위하여. 얘는 어떻게 배웠냐? 자, 일단 얘하고 같습니까? 같죠? 그럼 얘는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배웠죠. 됐습니까? 자, 위에 거. 그럼 가서 같은 표현은 뭐다? I studied그쵸. 됐습니까? 여기까지 뭐라고 해석하면 돼?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뭐 할 만큼? To get an A 할 만큼. 그럼 얘는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뭐였더라? I okay. 그리고 여기에 뭘 더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정용법인데 명형부 해보니까 뭔데? 의도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n order to get 해도 되고 so as to get an A 해도 되고 그 다음에 so that I could get an A 해도 되고 in order 아이고 띄워야 되는데 in order that I could get an A 해도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해보는 이유가 뭐죠? So that 구문과 So that 구문은 다르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y did you study hard? 됐습니까? So that in order that I could get an A 내가 A를 받을 수 있기 위하여. 자, 그 다음에 뭐 특부정사 명형부 하는 거 뭐 별로 안 했고요. 자, 바르게 한번 고쳐보게 요거 해보겠습니다. 케빈 bought shoes wearing to his wedding. 요거인데요. 얘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얘는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닙니까? 웨어링을 to wear로 고쳐야 된다? 진짜 그런지 볼까?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 찾는 거라 했죠? 얘를 이렇게 고친다? 그럼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요? 케빈이 샀다 신발을. 그의 결혼식에서 착용하기 위한 신발을 구입했다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해야 될 역할은 뭔데?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로 하면 얘 쳐다봤으니까. 이 뭐 shoes that he could wear to the wedding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역할을 이렇게 길게 안 하고 어떻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배웠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배웠어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관계사절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해서 후치수식한다. 그가 결혼식에 착용할 수 있는 신발을 구입했다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don't have a house to live 에서는 어디가 틀렸나요?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틀림없이 뭐일 텐데 그들은 살 집이 없대죠. 그래서 어디가 틀렸나요? Live in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문법에다가 별명 붙여줬죠. 뭐예요? 살아있네. 그리고 이 표현은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That they can live'야, 'That they can live in'이야, 'That they can live in' 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 이 that을 보고 뭐라 부른다? 중에서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했죠. 이거 생략할 수 있고 선행사 쳐다보고 which 이래서 이 that 대신에 올 수 있는 건 뭐? which that 생략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하나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뭐?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는 순간 벌써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옳다 그르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걸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한 단어로 바꾸면서 무슨 문법으로 넘어갔죠 우리가? 그렇죠. 얘를 무슨 뭐로 바꾸면서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문법이 뭐였어? 관계 부사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설명할 때 제발 살아있네 이거 안 틀리는 방법은 뭐 해보라 했습니까? 요렇게 쳐다보고 뭐 만들어보라 그랬어? live a house야 live in a house야 만들어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there interesting anything to read? 바로 이거 고치면 그래서 이 문법의 제목은 뭐? 어순주의. 그리고 가끔씩 보면 얘를 막 여기다 갖다 놓고 막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 Something to drink cold야. Something cold to drink야. Something cold to drink인 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놓으면 틀렸다는 걸 왜 모르나? 그 다음 문장 됐나요? 준비? Will you give me some time think?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Time은 time인데요. 뭐 하기 위한 time? Think 하기 위한 time 좀 넌 나에게 줄 수 있겠냐? 투부동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필요한데 동사 원형의 형태를 틀렸죠. 그 다음에 The little boy needs a toy to play. 또 이 문법 제목은 뭐? 살아있네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추가적으로 있냐. Gina has no chair to sit on 이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겠다? I have a lot of work to do today 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이 투부정사 만났을 때 여러분들 보고 뭐 해봐라 명형부 해봐라 라는 거고요. 만약에 다 부사적 용법이라면 다시 부사적 용법 안에서도
얘가 네 가지 이유 중에서 뭔지 전부 다 명사적 용법이라면 뭐 따져라, 어 따져라 라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To swim is good for health 할 때 to swim은 뭐? 명형부, 명이죠. 그 중에서 주어 하고 있고요. My hobby is to listen to music 에서 to listen to music은 뭐? 명형부에서는 뭐? 명사적이고 하는 일은 보어죠. He wants to play baseball after school. 그는 방과 후에, 그래서 얘는 명사적이고 want의 목적어니까 특히 명사적 용법일 때 목적어일 때 이 녀석이 want 같은지 like 같은지 enjoy 같은지 try 같은지 따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e went to America in order to study about fashion more.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으로서? 부사적 용법으로서 의도다. 그녀가 미국으로 갔던 의도죠. 자, 그 다음에 뭐 또 형용사적 용법 고르래요. Olaf started what? Olaf는 노래하는 것을 시작했다. Start는 like처럼 성격 좋은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Hans wants to become a king. 뭐 얘도 명사적 용법이고 또 목적어고요. Anna went far away. Anna는 멀리 가버렸다. To find her sister 하기 위하여 부사적이고요. 뭐 Elsa needed. Elsa는 필요로 했다. 그녀의 손을 숨기기 위한 뭔가를. 답은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그러면 도우나 이건 무슨 용법이냐? People were dancing to celebrate a special day. 티우야 무슨 용법이냐? 왜? 그러면 1, 2, 3, 4 중에서 뭔데? 1번이 뭔데? 의도죠. 춤을 추고 있었던 의도죠. 뭐 하기 위하여? 그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네. 춤을 추고 있었다. 오케이. 명형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할 줄 아시죠? 오케이. 또 뭐 형용사적 용법이다. 아유. 얘는 무슨 용법이에요? I don't know where to go. 얘는 사실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명형부? 아무나 해보세요. 뭐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명형부? 나는 그걸 모른다고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응? 응. 그럼 뭐야 이거? 그러니까 명형부 하면 뭐냐고요? 에? 당연히 뭐야? 어, 이거 막 겉 얘기 나오면 명사 아니야? 어, 나 그거 모른대요. 뭘 모른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대요. 오케이, 답은 2번이고요. 그럼 이거는 뭔데? To go to the moon은 명형부 한 뭔데? 보호하고 있고요. 명사고요.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s hard 할 때 to learn은 뭐? 명사고 주어고요. He promised to watch a baseball game with me 할 때 얘는 뭐? 명사고요. 무슨 어? 목적어. 또 형용사적 용법 찾으래. 아우 진짜. 됐다. 넘어간다. 그러면 좀 어려운 거 있나? 또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I came here to join her pajama party. 이거는 도헌, 명형부 하면 뭔데 이거? 당연히 부사적 용법이죠. 내가 여기에 온 의도. Why did you come here? 그러니까 얘는 부사적 용법이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 있나? There is no chair to sit on. Necessary가 뭔 뜻이야? To use the dictionary is necessary.
사전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명사적이고 명사적이고. He decided to buy. 그 다음에 도나, he went there to find her his sister. 명형부한 뭐야? 왜? 그러니까 의도. He woke up to find himself famous. 이거 명형부한 뭐야? He woke to find himself famous. 이 walk to find himself famous 명형부한 뭐예요? 어워크는 awake의 과거겠죠 뭐. awake가 뭔 뜻인지 모른다면 wake랑 뭔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He walk to find himself famous 명형부한 뭐예요?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자신이 유명해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혹시 안 배웠어요? He lived to be 80 years old. 그는 살아서 몇 살이 되었다? 80세가 되었다. 결과적 용법에 부사적 용법이라 했죠. I prepared something called 형용사 용법. 얘는 형용사 용법인데 he is old enough to go to school. to go to school 명형부. 왜? 그는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그 결과 뭐 할 수 있다? 학교에 갈 수 있다. 같은 표현. 주우야, that 뒤에 누가 다 내가 계속 이거 언제까지 그려줄까? that 뒤에 이거 언제까지 그려줄까? that he can go to school. he is so old that he can go to school. 뭐 언제까지 떠먹여줘야 돼 이거. 이놈아 뭐 본 것 같고요. 남아있는 것들 우리 하도록 하세요. 예. Yeah.